조금은 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정석 정면으로 빠져 돌파. 이정석 헤드 스텝. 아, 길었어요. 예. 자, 오해대저에 호흡 맞지 않고요. 주희정 정면에서 아! 속구칩니다. 네. 득점. 은인석 득점. 아직까지. 네, 석공 아주 좋았어요. 네. 호흡 잘 맞는데요. 자, 이원수의 반칙. 두 개째 반칙. 자, 빠르게 넘어가는 장면이고요. 역시 주희정이 빠른 공격 속에서도 순간 판단력이 돋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희정 선수는 뭐 치고 들어가면서 시야가 아주 넓고요. 네. 자, 일단 추가 자유투를 던지겠고 안양은 신종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추가 자유투 예. 실패. 그러면 좀 넣어줘야지 동점이 될 텐데요. 네. 한 점 차입니다. 37대 36. 강혁. 신종석의 수비. 자, 오해대주가 나와주고 블락을 세워줍니다. 자, 2D 플레이 골 밑에서 터치아웃. 네, 오해대주 맞고 나가지 않느냐. 네. 약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감독 대기 웃고 있네요. 자, 베스라인 공격 서울 삼성. 자, 강혁이, 자, 걸렸습니다. 자, 신종석이 일단 블록을 치워봤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저것은 이제 몸이 닿다는 뜻이에요. 네. 네. 블록샷은 했는데, 네. 네, 몸이 닿았어요. 네. 네. 파울 맞네요. 자, 강혁이 오늘 득점이 없어요. 아니요? 네. 첫 득점인가요? 네, 여기서 넣어야죠. 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강혁 선수 좀 쉬었다 나왔으니까 네.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강혁 선수 디펜스하는 그 은인석 선수는 또 긴장을 해야 돼요. 네. 일단 강혁이 최근 세 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었고요. 대표팀 차출 이후에는 국내 득점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자유투로 첫 득점을 올리는 강혁입니다. 39대 36. 은인석. 자, 안쪽입니다. 버로 맨크슛 네, 득점입니다. 버로 선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자, 16득점의 주니어 버로입니다. 저 버로 선수 이렇게 오래 뛰기는 또 좀 처음일 거예요. 네. 이 코타. 자, 이정석 골밑을 받아가 측면에서 석점입니다. 네. 석점. 아 예. 이원수인데요. 자, 빠른 공격입니다. 안양 주희정. 자, 버로가 석점이에요. 석점! 네. 주니어 버로! 네, 저, 이원수 선수가, 백컷을 하지 못했어요. 네. 슛을 던지면서 발등을 밟았나요? 네,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약간 절뚝거리고 있어요. 네. 자, 50여 초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네. 자, 계속 드리블 하고 있는 이정석. 자, 슛을 잡아주고요. 오해대지 들어가는데요. 일단 외곽으로 가로채집니다. 네. 김일두. 자, 신종석의 패스인데 인텐셔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강혁의 고의적인 반칙. 파울 두 개째입니다. 자, 지금 신종석이 대줄 때 네. 반칙이죠. 완전한 도마크 찬스였기 때문에 네. 네. 자유투가 짧았습니다. 네. 신종석이 아직 몸이 덜 풀렸나요? 네. 삼성으로서 성공입니다. 네. 네. 자, 강혁이 일단 뭐 3, 4쿼터에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단태준 선수가 너무 좀 많이 쉬는 것 같네요. 네. 자, 주희정입니다. 만나보세요. ING. 당신에게도 좋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ING 생명. 면도 때문에 자극받는 피부 이제 헝가신 느낌 없이 부드럽게 쉭 티타늄 당신의 가능성을 멀티로 확장하세요. 세계가 인정한 앞선 프로세서 인텔 코어 2 듀오입니다.